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 영화 굿 윌 헌팅을 보았는가?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교수, 반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청소부이지만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윌헌팅. 학생들과 교수는 그 천재 청소부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시기심, 열등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좌절도 느끼지 않았을까? 모파상의 스승 플로베르는 천재, 칭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일종의 정신병자이다 라고 혹평했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은 천재 아동 200명과 보통 어린이의 DNA를 분석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고 천재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말인가? 천재 같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기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다. 특히 천재가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래서 공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재가 되고 은행도 털고 슈퍼맨도 되고 억만장자도 되고 투명인간도 되어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상상의 나래는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공상은 즐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공상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싫어진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5장을 쥐고 하는 포커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패에는 259만 8960개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최고의 카드패를 쥘 사람은 약 2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포커에서 그런 카드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그저 포커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카드를 받은 잘난 사람들은 무시해라. 그들의 포커판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다. 핵심은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더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한 일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당신의 적군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갖지 않고 총을 내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적들과 싸울 때는 총도 필요 없고 그저 활이나 창만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거창한 그 무엇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세이노님의 이 책은 필자에게 매우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백 권의 재테크 책을 보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통 사람들과의 경쟁이기에 그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